안녕하세요. 고향이 아랫역이에요? 네. 전라도예요? 네. 어디예요? 완도요. 오, 고향 것도 잘 맞추죠. 사투리를 근데 안 쓰네. 아주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써요. 이제 이따가는 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안 써요. 내가 왜 고향을 맞췄냐면 언니한테 전라도 악바리 같은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 오늘 그냥 이제 우리 가급적 다 필요 없이 네. 가급적 필요 없이 그냥 내 일어난 일만 오늘 이야기합시다. 네. 그쵸? 네. 뭐 가급적 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 대신 내가 밥을 먹고 살았어. 그건 인생일 거야.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마, 그치? 네. 내가 다 내 동생들 내가 돌봤어. 네. 다 내 형제가 있더라도 내가 다 밥을 먹고 밥 챙기고 학교 보냈어. 네. 엄마 대신. 네. 그런 인생 이제 이야기 하지 마. 네. 나 시집 가서 잘 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긋지긋도 지긋지긋했어. 네. 가난도 지긋지긋했어. 네. 시집 가서 잘 살 줄 알고 시집도 빨리 했대. 응? 네. 시집도 빨리 했대. 빨리 안 가서 지금 28, 29에 갔어요. 그게 빠른 거지. 48자가 센 사람이 그 저기 한 거냐? 어? 시집도 빨리 갔대. 네. 그래도 돈 벌어놓은 것은 다 내 친정한테 주고 갔나 봐. 응? 그 뜻은. 네, 조금 주고 갔어. 다 그냥 친정을, 그러니까, 가급적 다 좀 안 본다면서, 네. 한마디 한 번씩 탁, 탁,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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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다 말해버렸네, 뭐 이미. 이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나만 갖고 있는 성격이 못된 줄 알아. 돈을 갖고 있어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버지나 돈이 좀 필요하다 뭐 어쨌다 그러면 그 돈 꾹꾹 갖고 내 주머니에다 넣었다가도 돈 주는 성격인지라. 아? 네. 그래, 그래서 지금도 내 친정을 보살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보살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내 시댁을 보살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네. 참 있잖아. 네. 불공평해. 왜 뭐가 불공평하냐면 언니는 세상을 뒤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말 잘 듣고 이야기를 대답해 주세요. 네.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도 경우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네. 그리고 내가 없어서 없으면 없었지, 누구한테 돈 꾸러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맞아요. 그리고 또 나 또한 누구한테 돈 꾸주기 싫어해요. 맞아요. 네. 성격이 정확한 성격이에요. 네. 딱 네모면 네모지 네모가 세모가 절대 될 수 없는 성격이 바로 언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스타일의 사주로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성격 자체가 내 가정에 둘레만 잘 먹고 잘 살자. 네. 그렇게 나무에 별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사는 인생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둘레만 챙기고 살자. 예. 그런데 조금 하나는 아쉬운 게 있어. 신랑을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을 만났어. 맞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 뜻은 신랑하고 나하고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야. 성격이. 언니는 차분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근데 언니는 절대 차분한 성격 아니에요. 겁나 급한 성격이에요. 가서 여보 저거 해놔 해줘 해놔 그럼 딱 해놔야 돼요. 네. 여보도 저거 뭐 해놔야 돼요. 네. 왜? 언니는 막 이럴 때 방을 닦고 있단 말이야. 요 신랑 여보 저 현관문 좀 치워 절대 안 치워요. 신랑 성격이 그렇다고. 아 성격이 예. 느긋하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뭐래 못하면 급해하지요. 어? 근데 내가 이 말을 굳이 이해하냐. 이런 사람이 지금 언니가 나한테 물어보고 오늘 지금 딱 너 오늘 물어본 이야기만 대답을 해준다 했잖아. 오늘은. 네. 오늘은 가급 좀 안 본다지만 조금만 봤어요. 네. 어? 여기까지 언니가 그래도 언니 노력으로 아마 신랑 밥만 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혼해서. 맞아요. 언니도 언니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했지. 예. 신랑 돈이 더 벌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응? 언니 노력이 정말로 진짜로 옷 하나 안 사 입고 모은 돈일 겁니다. 예. 애들이 먹고 싶다면 애들 돈을 애들한테는 해줬으면 해줬지 본인 니한테는 쓰지를 못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맞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런데
오래돼서 신랑이 저질러낸 일이 있다 그러네? 오래... 예. 신랑이 같이 저질렀죠. 어쨌든 네. 저질러낸 일이 있대. 네. 근데 같이 저질렀지만 신랑이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언니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그쵸? 네. 응? 뭔 사업을 할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예. 네. 그래? 예. 네. 청소인데 나는 왜 저기로, 저기로 봤지? 나도 뭐 틀린 것도 말해야지. 내가 뭐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니가 청소했다고 해서 내가 말 안 하면 나도 안 되지. 네. 나는 왜 수퍼처럼 뭐 그런 걸 봤지? 수퍼는 아니고 지금 계단 청소. 아니 그런 걸 봤다고 나도 말했잖아. 나도 내가 본 것을 틀렸더라 틀리더라도 말은 한다고 했잖아. 그런 걸 봤지. 나는 왜 그 의미가 뭘까? 수퍼는 연관이 없는데. 페인점 같은 거 있잖아. 예. 난 그런 걸 봤어. 아. 어? 그런데 그냥 만약에 예. 이거 사업을 하면 언니가 다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모든 면에서. 아무튼 그럴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뒤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남편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니까 언니가 먼저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라고요? 먼저 올라가시고. 네. 언니가 직성이 되게 강해요. 직성. 아, 예. 직성이 되게 강한 사람인지라 딱, 뭐를 딱딱 해놓고, 아, 1번, 이거 1번, 이거 2번, 예. 3번. 예. 순서대로 딱딱딱딱 언니는 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근데 남편은 그게 안 돼요. 남편은 그게 안 된다고. 예. 5번도 했다가 예. 1번도 했다가 예. 2번도 했다가 예. 일을 자꾸 힘들게 뒤죽박죽 만들어요. 예. 응? 그러니까 남편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아. 그게 고집은 또 항소고집이 있어요. 맞아요. 항소고집에 늘어터졌어요. 곰탱이 곰탱이.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지를 못해요. 아. 남편이. 아. 대인관계도 언니가 맡아야 될 거예요. 아. 어? 예를 들어서 뭘 따온다. 예. 그것도 우리가 뭐 그 청소도 뭐 따는 거 있잖아. 예, 그렇죠. 그쵸? 예. 그것도 언니가 더 훨씬 빨라요. 남편보다는. 아. 응? 근데 나 지금 적어봐요. 안 적어도 뭐 나오네 다. 나이요? 응, 안 적어도 나온다고. 남편하고 둘이 띠만 적어봐. 띠하고 생일만. 띠하고 생일이나 그렇게 몰라. 그거 저렇게 점을 안 봐서 앉으라. 시어머니를 뱀띠라고 그러던데 효적이한테 64년생으로 돼있어. 아 빨리 해. 누가 이 사람 누구야? 저요. 65년생 저요. 언니? 네. 전화 없어. 굶어 죽지 않아요. 이사주면. 근데 엄청 힘들게 살아요. 엄청 힘들게 살지만 아까 내가 뭐랬어요. 네모가 세모 되지 절대 안 된다 했죠. 네. 네 스스로 볶은 성격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 그냥 남편이 밥을 갖다 주든 말든 그냥 이거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성격이 절대 못 돼요.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내 성격을 내가 볶는 거예요. 근데 어? 여태까지 신랑 돈 10원짜리라는 거 안 받아봤어요. 성격이 그렇다고. 성격이요? 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내가 이 말 했었을걸? 아까 왜 선택을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런 곰탱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했죠?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아?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신랑을 위로 올려보낼 생각하지 말고 네. 당신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네. 아? 이 사업은 당신하고 잘 맞지 신랑하고 잘 맞지는 않아요. 아. 어? 신랑은 끝까지 네. 끝까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죽박죽 일을 어? 거꾸로 일을 할 것이다. 네. 어? 그러나 당신은 이 머리가 뭐 공부 머리는 모르지만 네. 이 잔머리는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는 것은 착착착착착착 어? 끌고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아, 예.
알아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망할 일은 없단 말이야. 알아듣겠냐고. 네. 알아듣고. 야, 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었네. 그쵸? 네. 어. 남편한테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냥 애기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냥 결혼했으니까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웃긴 게. 네. 웃긴 게. 네. 가장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내세워요. 남편이요? 예. 하지도 않는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네. 내가 가장인데.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항상 자기가 당당하게 네. 어? 참 그 꼴보기 싫지 않아요? 싫죠. 어? 다 언니가 해놨는데 네. 다 자기가 한 것 마냥 네 맞아요. 어? 정말 정떨어지겠다 어쩔 때는 저 더 이상 말 안 할래? 왜 말 안 해? 아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결혼해서 처음부터 제가 우리 작은 애 4살 때 직장 나가고 여태까지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못 쉬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회사에서 안 써주니까 지금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 쓰니 이제 뭐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쓰니 남 쓰면 또 돈 나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목숨 붙어서 네. 내 옆에 있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운전만 해줘도 내가 일할 수 있을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다 나서서 하세요 했죠. 예.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벌어도 당신이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시집가서 예. 더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예, 예. 어? 남편 절대 믿고 살 사람이 절대 못 돼요. 어?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려요. 그래서 남편은 한 군데서 꾸준히 있지도 못해요. 맞아요. 성격 자체가. 네. 그냥 누구랑 이럴 때 말하다가 싸워서 그냥 싸우면 그냥 나 그만두면 되지. 가정이란 단어를 안 봐요. 맞아요. 어?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그 힘든 목적, 힘든 생활은 언니의 목이에요. 어? 또 나왔네. 속구는 목적도 언니 목이지 네. 신랑 목은 아니에요. 네. 내가 그 사람은 그러고 미안한 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어. 그건 내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 맞아요. 딱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아, 존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주세요. 답을. 아니. 네. 근데 내가 왜 존경하냐 그러면 신랑을 마음속으로 네. 그래도 언니는 막 때려잡아 죽을 것처럼 위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언니는 네 마음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죽을 만큼 위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내가 필요했어. 어. 그 전에는 엄청 싫어했어. 어쨌든 저렇든 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입을 수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네.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고마운 게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네. 어떤 이렇게 힘들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바람 나가서 이미 도망갔거나 네. 아, 자식 버리고 도망갔거나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내가 그 면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네. 정말 전라도 여자란 말 내가 점 진짜 잘 봤네요. 난 잘 봤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나 처음에 앉자마자 전라도 냄새가 나. 내가 그랬죠. 사투리 지금도 안 써요. 네. 응? 근데 전라도 냄새, 여자의 전라도 옥적스러운 전라도 냄새가 났단 말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그만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소리야. 네, 어? 맞아요. 아마 내가 내 나이 30대 후반을 말하는 거예요. 네. 30대 후반에 내가 진짜 땅을 치고 막 둥글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신랑 한번 성격 고쳐볼라. 맞아요. 어? 내 남편을 한번 만들어볼라. 네. 애기 아빠를 한번 만들어볼라. 네. 정말 땅을 치고 진짜로 내가 한번 죽을 각오 다 하고 네. 진짜 한번 그랬을 거야. 그러나 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그냥 이 상황에서 사고 안 치고 네. 운전이나 잘해 주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또 귀가 얇아요. 아. 귀가 얇으니까 공사도 언니가 따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언니는 막 70불짜리 공사를 따온다. 이 사람은 30불밖에 남는 안 남는 공사를 따와. 그러면 하나 만화라는 거잖아. 네. 언니 몸에 힘만 들어간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언니가 그렇게 뭐 아무리 언니가 산재라도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고 네. 어? 올해만 잘 버티고 넘어가요. 네. 올해만 잘 버티고 넘어가면 아까 내가 편의점도 보이고 못도 보이고 못도 보이고 그런다 했죠. 네. 나는 그런 공사를 안 하는데 네. 배달만 한다 했잖아요. 네. 아마 그런 통으로 맡아서 할 공사도 들어온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으로 이제 계단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소문 원래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나만 아까 말했잖아요. 남한테 실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자체가 남한테 실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내 입소문에 입소문에 저 집에 무슨 저기에 청소를 잘한다더라. 네. 그래서 더 큰 공사 네. 딸 일이 생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나는 페인트업 같은 걸 봤는데 네. 그랬잖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뭐. 네. 이거 싫어서 주는 말인데 내가 언니가 나 이렇게 계단 청소해. 근데 내가 여기서 아, 틀리면 어떻게 하고 찝어보는 것은 아닌데잖아. 네. 그렇잖아. 네. 나도 속에서 할 말을 해야지. 그렇죠? 또 알고 싶은 거. 우리 친정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다들 딸들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해줄 수는 없어. 여기서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몇 시에? 아, 이따 나갔어요. 이따 끝나면. 끝나면요? 일단은 언니가 이 일의 우선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로 해. 그러나 이따가 그것을 말해줄게요. 그 끝난 거예요? 끝났어? 카트 시켜. 그리고 올해는 말 못 해줘요. 지금 사진도 저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상담은? 상담한 건 맞았냐고. 무슨 상담? 여기 상담이요? 내가 지금 언니들 상담하고 있잖아. 맞췄냐고. 예. 그냥 네네 하지 말고. 애들도 안 받아요? 애들 것도? 아니요. 지금 애들이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애들이. 네.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네. 한번 물어보고 딸이 누구예요? 딸? 이름이요? 아이언이요. 조아이언.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29이요. 이 아이가 조금 지금은 좀 힘들지만 서른 살 넘어서는 이 아이가 되게 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아이가. 지금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했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이 아이가 서른 살 넘어서는 많이 클 거라고.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묵묵해요. 묵묵한데 네. 이 아이가 일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요? 아버지 성향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조금. 글쎄 그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제 쪽으로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몇 살이에요? 26 돼지띠요. 돼지띠? 네. 아들이 내 말 그냥 우습게 듣지 마시고, 네. 아들이 32살 되면 자꾸 졸릴 거예요. 그것은 내 몸에 네. 그, 우리 뭐라 그러지? 무기력증. 무기력증이 와요. 그때는 어디 가서 촛불도 켜도 상관없어요. 제요? 저 다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키워주라고요. 근데 그 오늘 왜 왔어 여기? 아니 이제 거기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가서 저기 하는 거 절에 다녀요 제가. 잘했어요. 그 아들 그 그런 분명히 그 나이에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도 달아주고 이렇게 식구들끼리 다 하고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잘했어. 신랑 때문에 해야 돼요. 네. 신랑은 원래 사주가 내 가정을 가르고 이루고 사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신랑은 뭔 밖에만 바라보고 사는 사주지 내 가정을 바라보는 사주가 아니고 아까 이 말을 했었죠 나한테. 왜 우리 식구들은 다 힘들어했죠 언니 집안은. 네. 언니 집안은 우리같이 한 명의 무속인은 나와야 될 집안이에요. 딸들 중에서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저번에 한번 언니가 이게 잘못되고 이걸 눌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는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영룡아!